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의 제목 보셨나요? 바로 당신의 주치의가 점점점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섬찟하죠? 이 점점점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 당신의 주치의가 오진을 한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또는 당신의 주치의가 실수를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의학을 모른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책 제목입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가 쓴책 제목인데요. 왜그 의사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그리고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의사가 쓴책 제목 바로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의학을 모른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영어로 이겁니다. When your doctor doesn't know about nutritional medicine may be killing you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책을 만나게 된 거는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기능의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이제 번역판이 없어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책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을 쓴 의사가 누구냐면 닥터 레이 스트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섬찟한 제목으로 책을 썼을까요? 바로 뭐냐면요, 이 의사가 30년 동안 이제 의사 생활을 했던 아주 뭐 숙달된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닥터 레이 스트랜드의 부인이 이상한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질병도 없는데 굉장히 온몸이 항상 쑤시고 아프고 피곤한 병입니다. 뭐 만성피로 증후군, 어떤 뭐 요즘에는 뭐 섬유근통 증후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병이죠. 그래서 온몸이 맨날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힘든데, 그리고 맨날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은 막 2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막 하루에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못 찾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이제 이 닥터 레이 스트랜드가 의사니까 주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전문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보내요, 부인을. 예. 여기 가서도 검사하고, 저기 가서도 검사하고, 여기서 치료받게 하고. 근데 모든 전문과 의사들한테 다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치료를 받게 해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이제 영양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양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부인의 치료를 영양소,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보는 거죠. 이제 투여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조금씩 좋아지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닥터 레이 스트랜드는 완전히 그 영양의학의 신봉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옛날에는 영양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현대사회의 음식들이 유기농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영양소의 그 필수 영양소조차도 부족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기능조차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드물게 조금씩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영양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초 영양소조차도 부족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몸의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 자꾸 망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포 안에 있는 공장들이 잘못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능의학에 한창 입문해서 공부할 때였죠. 한참 전이었으니까, 15년 전에.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었죠. 먹기 귀찮은 영양제 꼭 먹어야 되는가. 예, 요거 꼭 한번 봐주세요. 요거 보시면 영양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실 거고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영양소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조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필수 영양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음식으로 힘들면 영양제를 이용해서라도 드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영양의학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